안면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. 먼저 안면암으로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바다를 따라서 운전하다 보면 길게 이어지는 태안도로를 지나면서 멋진 풍경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경관이 심신을 안정시켜 주어 안면암을 가기 전에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안면암에 도착하면 그곳에서의 역사적인 분위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안면암 본당에서는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적인 유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, 그 중에서도 안면암 안각화는 정말 멋있었습니다. 안각화는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형상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비로웠습니다. 태안 안면암은 자연과 역사, 문화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. 이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역사와 문화, 자연을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꼭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.